어머니 이번에 또 어떤 조상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아, 모르던 조상님이 나오시는구나. 예, 예, 예. 제가 29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딱 결혼하고 이제 저희끼리 신혼을 보내고 난 뒤에 어머님과 아버님과 함께 살기로 했을 때 시할머님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4대가 사는 거예요. 시할머님, 시어머님, 아버님, 저희 부부, 그리고 저희 아이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안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머니 생신, 어머님, 아버님 생신의 결혼 기념일에, 뭐 어버이날에, 저희 부부의 기념일도 있고, 저희 아이의 생일도 있고, 뭐 어린이날, 뭐 크리스마스.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지만 가장 의문점이었던 게 저희 집에서는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근데 시집을 왔는데 한 달이 가기 무섭게 항상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집인가, 어디 대대로 이어온 종갓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는 어머니 오늘 무슨 제사죠? 모르니까 처음에 씹었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제사죠? 라고 하니까 시아버님 제사.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의 시아버님의 제사였던 거에서 아 이거는 시아버님 제사, 우리 할아버지의 제사구나 알고 있었는데 또 얼마 있다가 어머니 이건 무슨 제사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시아버님 제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두 분이셨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상황이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가 명절하고 추석 두 번 차례상을 차리고 세 번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의 제사가 시 할아버지, 그리고 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나? 시 할머니의 할머니. 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다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감히 제가 결혼한 지 이제 갓 세대기, 우리 어머님은 지금 30몇 년을 그러고 하고 계셨는데 21살 때 시집 오셨거든요. 그 시간에 계속 하고 계셨는데 제가 뭐라고 어머니 힘들어서 안 하고 싶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머님이 혼자 그걸 다 하시니까 제가 나서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같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서 벌써 이제 8년이 지났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한번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니 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시 할머니의 할머님 제사는 합치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겁 없이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렇게 할래? 이렇게 동지애가 생겨가지고 서로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까요? 네, 둘이 이렇게 약간의 모의를 한 거죠. 일단 뭐 이렇게 해보자. 근데 우리 어머님이 때가 되니까 또 가가지고 이만큼 바리바리 장을 봐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도대체 장을 왜 봐오셨어요? 우리 안 하기로 했잖아요. 한 번을 줄이기로 했잖아요. 이랬더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막상 그때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어머님 그 마음을 제가 뭐 어떻게 바꿀 순 없는 거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저도 따라가죠. 근데 되게 마음이 여자로서 같은 여자로서 측은한 거예요. 짠해지고.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저게 내 미래의 모습인데. 그쵸.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시할머님이 이제 가고 나면 나도 며느리를 얻을 텐데.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4대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모습을 보면서 자꾸 제가 보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맞아, 맞아. 미래의 내 모습을 자꾸 보고 있는 듯한.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는 거야. 막 시댁 신경 안 쓰고 시어머님 신경 안 쓰고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좀 만나시고 뭐 이런 제사에 있어서도 줄일 것 좀 줄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때에서 제사를 없애주길 바라는군요. 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님 마음이 그렇지 못하세요. 그냥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해서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로 됐다라고 항상 위안하시고 할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니 너도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이 할아버지 제사 때 저기 작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아이고 또 예민한 부분인데. 동서한테? 네, 동서한테. 왜? 왜? 일하고 늦게 끝났는데 힘드니까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 말만 했으면 되는데 세미도 지금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촛불의 연장인데? 네. 네.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님은 할 거 혼자 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생색내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재수롭고
마음 편하게도 하고 내 미래의 모습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사가 너무 많고 차례상 차려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조금 간소화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 예. 어머니가 줄여주셔야지 며느리들이 안 하는데 며느리가 이어받기를 바라세요? 나처럼 아니요. 똑같은 삶을?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그거를 이제 우리 어머니도 중간에 한 번은 합쳐라 했어요. 했는데 제 성격상 그거를 네 하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습관이 돼서 하게 되고 또 해야 또 내가 마음이 편하더라고. 누구한테 시키는 것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예. 며느리한테도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말을 안 하는데 뭔지 알고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또 희한하게 또 방송을 바꾸더라고. 내가 프리랜서라 잡을 수 있어요. 일부러 잡았겠어요. 아니죠. 일부러는 아니고 이제 회사 자체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제사를 위한 스케줄. 아이 희한하네. 아 근데. 며느리가 둘인데 왜 차별도 아니고 왜 좀 다르게 아 이제 자꾸 며느리도 또 직장 다니는데 굳이 또 오락해서 또 아침에 또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그냥 오지 말아야겠지 시아버지 제사 같으면 내가 불렀죠 근데 또 이제 한 단계 또 이렇게 위니까 예, 아니 그래도 쌤이도 지금 들어왔어? 이 얘기는 왜 하셨어요? 안 해도 되는 말이죠 아 언니는요 물어보길래 저 방송 끝나고 예, 지금 왔다 동서가 미안해할까 봐 괜찮다고 저한테 얘기 안 했다고 막 안절부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행사를 좀 다 지금 이미 어머니 때에서 다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낼 때 4대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거든요. 4대 제사? 네. 4대 보험도 아니고? 네, 정말, 4대. 근데 정말 아, 편한 게 뭐냐면 저 사진만 이렇게 놓고 다 절하고 이제 그 드실 동안 잠깐 나가 있어요. 다들 뿔뿔이. 그리고 이제 다시 불러요. 근데 그게 합쳐봤자 한 30분 이내 다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로서는 부담이 좀 적고 그리고 심지어 그 추석 때 성묘 가잖아요. 그 산소도 저희 충주에 그 뒷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일렬로 이렇게 다 배열을 가족이 다 같이 계셔. 예, 여기 1대, 여기 2대, 3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만 쑥 돌면 다 절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는지. 그러니까 아. 어머니 때에서 뭔가 좀 이렇게 네. 절약 해주셔야. 네. 해주시면 네. 어머니 때에서 저희가 네. 굉장히 편해지죠. 하기는 그 제사를 지금 제가 된 지가 62년 됐대요. 그리고 제가 38년 차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정리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18년 차가 너무 네. 네.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건강하시는 때까지만 이제 또 서운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